아 들어오셨네. 오케이 오케이. 자 빌보로 이거였습니다. 자 바로 물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아프리카 아이디 좀 알려주세요. 자 RLQMA0556. 오케이 오케이. 자 고고고. 고고고. 오케이 오케이. 프로토스네. 자 테란 한번 가게. 테란 테란 가면 테란. 야 테란 물 흘렀다 지금. 예 가자. 안녕하십니까. 함께하는 TV ET 스타 TV 함께하는 스타 ET를 이겨라. 이기면 퀵뷰 드림 라는 네 주제로 경기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분과 함께하는 네 오늘의 마지막 경기네요. 네 아쉽지만은 오늘의 마지막 경기이기 때문에 자 어떤 경기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일단 프로토스 대 테란전, 테란드 프로토스전이기 때문에 일단 굉장히 재밌는 경기가 나올 것 같아요. 또 ET의 테란 불 올랐죠 요즘. 네 불 올랐어요. 네 나 뭐 고스트 보여달라는데. 오케이 오케이. 네, 원하는 거 다 갈게. 예, 다 할 수 있어. 나 잘하니까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자 800억 빌드 갈게. 800억 빌드. 아 근데 800억 빌드는 방송을 보면 못해. 예 그거는 너무 힘들고. 자 그냥 일단 최대한 네, 안정적으로 갈게. 안정적으로 자 주발주발 운영을 보여줄만 해도. 자 내일은 그쵸 방송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죄송하지만은 내일은 방송이 없고 자 방송이 없는 대신 오늘 이렇게 열심히 방송하니까요 여러분들. 토요일날은 방송 있고요. 그때 엽기스타 강좌 하고 엽기스타 강좌가 끝나면은 ET 라디오 여러분들과 솔직 담백한 네 새끈한 네 그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ET 라디오 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어쨌든 랄리포드 딱 찍어주도록 하면서 경기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럼 랄리포드 찍고요. 자 그렇죠. 자 여러분들이 잘만 하시면은 예. 자 ET 얼굴 보여드릴게요. 주발. 네 얼굴은 자신 없지만은 아 자신 있지만 예 그렇죠. 여러분들 잠 못 잘까봐 항상 틀지 않았던 그 얼굴 보여드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딱 찍어주면서 자 일단은 자 베럭스 쭉 찍어줍니다. 자 그리고 자 그 가스 올려주고요. 자 비용을 이겨라 함해요 이러시네요. 그 비용이가 잘하는 거 하나 해가지고 자 비용이를 이겨라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예 들 렉 걸리는데. 아 방송 예 방송 보시는구나. 예 자 들켰다 상대방 지금 아이템 누르고 방송. 이 새끼 어디 위치인지 보려고 하다 지금 렉 걸린 거 지금. 아 시청자 너무한데. 아 그냥 보면 본다 얘기를 하지 왜 그래. 자 상대방 이제 방송 보는 것 같아요. 자 일단 그러면 일단은 이티님 외국사는 존슨이 가랭이 사이로 이사 온다는 게 사실인가 그러시는데 항상 거기서 살았어요. 자 뭐야 이분. 예 존나 지 맘대로 푸네 이거 완전 개맘 지맘 뭐야 이거 뭐야 말하고 풀어 될 거 아니야 퍼즐을. 너무하네. 지가 맘대로 퍼즐을 왔다 풀었다. 예 너무한데. 자 오케이 오케이. 핸디캡이라고 생각해. 핸디캡으로 일단 상대방의 빌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 위치는 여기이고 자 일단 상대방이 뭐 어떤 플레이를 하고 나올지 모르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자 일단 최대한 안정적으로 플레이를 할게요. 자 SCP 뽑아주지 않은 채 자 최대한 이제 뭐 벙커 짓고. 아 잡았어요 프로브도 그거. 좋았어 짱 좋아. 지금 프로브 잡았고 난리 났습니다 지금. 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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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좋아요. 자 이러면요 ET가 진짜 엄청난 컨트롤 가지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께 보여드릴 수 있어요. 자 갑니다. 두 네 앞마다 더블 앞마다 더블 가겠습니다. 앞마다 더블 더블 엑소스 갈게요. 그죠 네 아 잘못 말할 뻔했어. 그죠 네 그죠 앞마다 더블 가겠습니다. 일단 투팩 그죠 자 앞마다 더블 가도록 하겠습니다. 앞마다 더블 자 더블 엑소스 네, 그죠. 더블 커맨드, 더블 커맨드. 자, 원팩 더블 커맨드를 가면서, 네,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원팩 더블 커맨드.
젠슬베타 SCP 나왔네. 아, 드라군. 오. 네, 잡았네요. 하지만 이거, 네, 찍으려고 했지만, 네, 아쉽게 상대방을 좀, 봐주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안 찍은 겁니다. 그죠? 자, 일단 바로바로 딱 찍어주도록 하면서 이제 앞마당 멀티가 좀 있으면 완성이 되고, 네, 커맨드 센터를 이제, 탱크를 찍어주면서 수비를 좀 해주도록 하면서, 네, 안전하게 앞마당 멀티를 가져가는, 네, 그런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네. 자, 쭉쭉 찍습니다. 앞마당 멀티. 좋아요. 네, 앞마당 멀티 쭉쭉 찍고, 자, 그쵸. 자, 앞마당 멀티가 이렇게 되면요, 상대방이 어떤 공격이 오더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대처하면서 제가 하고 싶은 플레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쭈발쭈발이라는 거예요. 그죠? 이 팀 방송 몇 시쯤 해요? 이러시는데 매일 밤 8시에 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려요. 네, 그리고 내일은 없으니까 내일 없다고 뭐 쭈발쭈발 하지 마세요. 헤이 쭈바이치 새끼, 내일 암 걸려서 죽었나 쭈바, 이런 생각하지 말고. 그지? 자, 일단 쭉쭉 찍어주면서 탱크, 원 탱크 나왔고요. 일단 앞마당 멀티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쵸. 이 팀이 라디오 때 벗나요? 이러시는데 벗는 건 너무하잖아 씨홍세야. 에, 벗다니요. 에, 뭘 벗어죠 도대체. 그쵸. 그쵸. 제 허물을 벗는 거죠. 허물을. 자, 저의 그 모든 거를 벗어드리겠습니다. 그죠?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마음에 담겨있던 그런 이야기들, 못했던 이야기들, 여러분들과 솔직 담백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저쨌든, 자, 벌초 쭉쭉 찍어주도록 하고요. 네, 지금 한번 상대방한테 공격 들어가면은 크게 들어갈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갑니다. 자, 그리고 SCV로 한번 갈게요. 오고. 자, 상대방 일단 뭐 안 오는데, 자, 뭔가 있어야 되는데 없네요. 자, 이렇게 컨트롤 해줍니다. 가요. 자, 과연 상대방 무슨 움직임일지. 자, 별처 쭉쭉 찍고요. 마인을 심고 갑니다. 마인을. 자, 추가되는 별처는, 네, 앞마당 쪽에도 마인을 심고, 자, 출발하도록 할게요. 자, 사람 뭐 하나요, 근데? 시즈 모드도 합니다. 자, 글쎄요. 자, 앞마당인가요? 어? 뭐지? 자, 뭐지 이거? 아, 리버! 아, 리버였네. 아, 쭈발! 터져라! 터져라! 파이어! 자, 이러면서 안 받아 해도 돼. 예, 이거 사내면 아무것도 못해 지금. 자, 자, 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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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여. 자, 입구 쪼! 마인으로 심어놓고 쪼입니다. 요즘 시즈모드 업그레이드 되기 때문에 이거 아무것도 못해요 진짜. 뭐죠 이거? 자, 그쵸, 사람이 당황했죠 지금. 예, 당황할 수밖에 없지 이렇게 됐는데. 자, 이러면서 본진 드라보잖아. 본진은 뭘로 막냐, 스타포트로 레이스 뽑아서 막으면 돼요. 자, 지금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없습니다. 자, 시즈모드 됩니다. 시즈모드. 자, 그리고 입구 쪼여주고요. 쪼이기. 자, 이티의 강력한 쪼이기 갑니다. 자, 이 쪼이기가 정말 강력하거든요. 상대방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자, 그리고 마인으로, 마인을 통해서 상대방의 그런 리버 플레이를 제한해주는 리버풀. 예. 자, 그쵸. 리버 플레이. 제한해주는 그런 플레이가 필요하고. 네, 그러면서 이렇게 상대방의 움직임 제한시킬 수 있는 병력 구성, 그리고 탱크로 입구 쪼여주는 이런 움직임. 예, 아무것도 못한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자, 그럼 탱크 찍어주고요. 사내만 공격만 이렇게 수비를 해주면서, 네, 쪼여주면요, 사내만 입구 쪽 점점 쪼여 들어가면서 앞마당까지 위협을 받는, 네, 그런 상황까지 된다는 거예요. 앞마당이 아니라 본진까지. 자, 그렇죠. 힘들죠, 사내만 힘들어요. 맞죠, 맞죠, 맞죠. 근데 뭐라 했습니까? 지금 레이스 뽑는데 레이스. 자, 자, 이렇게 하면 여기서 내린다고. 예, 네, 아니네. 자, 여기 있어. 자, 빼. 자, 이러면 여기다 내리겠지? 그럼 마인을 밟겠지? 그럼 터지겠지? 그렇지! 마인! 에이! 쭈발! 내려! 그렇지! 에이! 아, 쭈발. 이제 준비 레이스 나오네, 상대방. 그쵸? 아싸!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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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어!
아 근데 잡혔어요. 예. 이게 중요해. 잡혔어. 자, 사람이 잡혔고 자 이제는 그쵸 세리만 안마당 쪽이고 제가 안마당 멘티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 세리만 이제 선멘티를 가져가야 되는데 스타포스도 완성됐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뭐 이거 때리고 있는데 그쵸 저도 밑에서 때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교체 교체 좋았어 좋았어. 일단 상대방을 쪼여주고 있고요. 자, 이 쪼임으로 인해서 지금 상대방이 큰 피해를 받고 있고 자 저는 충분히 네, 막아주면서 상대방의 리버를 잘 막았고 네 자 이 사람이 질럿을 내리면서 이득을 보려고 했는데 터졌죠. 상대방 방금 뭔가 터졌죠. 자 그러면서 레이스로 이렇게 깔짝깔짝 해주면 상대방이 신경 거슬리죠 지금. 자 그러면서 벌처 찍고 자 드라군 옮겨 만들고 그러면서 파일럿 주고 그러면서 벌처 들어가고 질러 때리면 질러 놓고 그러면 쳐 맞고 잡히고 응애응애 하고 자 드라군 안녕하세요. 네 그렇죠. 자 이렇게 오는데 사람이 이걸 어떻게 답답해서 뚫어 보려고 하는데 뚫기 힘들다 이거지. 자 이게 정말 뚫기 힘들거든 지금. 아 입구까지로 막혀있기 때문에 그쵸 질럿이 입구에 다 대주고 해줘야 되는데 아 너무 힘들어요. 안돼요 안돼요. 입구 뚫을 수가 없습니다. 뒤쪽에 탱크가 얼마나 많은데요. 자 이렇게 서서히 이티의 쪼이기가 들어가죠. 쪼여집니다 쪼여정. 아 이렇게 서서히 쪼여 들어가는거지 그제 쪼여 들어갑니다. 쪼여 들어간다 쪼쪼쪼쪼. 아 병력 추가되고요. 네 그러면서 팩토리까지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됐다 보니까 사람이 상대가 안 되죠. 아 탱크 오면은 그렇죠. 자 저한테 맞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자 이러면서 자 시야 밝혀주고 자 벙커 위쪽에 하나 더 짓고 자 그러면서 계속 병력들 충원하고 자 그러면서 상대방이 셔틀 플레이 레이스 그리고 터렛을 통해서 수비를 하는 그런 가운데 자 벌쳐 쭉쭉 들어와서 마인 심으면은 점점 쪼여 들어가죠. 깜짝이야. 자 어쨌든 저쨌든 네 입구 이렇게 쪼여주고 네 상대방 할 수 있는 거 셔틀 드랍을 통해서 옆쪽으로 날라가지고 뭐 빈집혀를 한다든지 이런 플레이가 가능한데 야 글쎄요 셔틀 계속 던지고 입구를 타격을 받고 있다 보니까 상대방이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탱크 올라가죠. 아 주발 자 3, 4, 5번 이제 탱크와 벌쳐 쭉쭉 추건될 수 있는 그런 상황. 네, 상대방 할 수 있는 거는 이 앞쪽에 있는 탱크를 좀 잡아보겠다라는 그런 생각인데 자 컨트롤 또 하죠. 아 안돼요. 예 네, 안돼요.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기 때문에 안돼요. 셔틀 터지라 어잉 에 주발 터지게 터져. 주발 터져 터지라는. 아 그렇죠 안되거든요 마페. 아 마페 들어갔어요. 어떻게 할건가요 제제.